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림 파일을 보면서 그림 파일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요, 그림 파일이 있으면 그림 파일을 PPT 파일로 만들고 PPT 파일에 있는 내용을 OBS로 띄워서 제가 직접 설명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PC 캐컷에서는 그림 파일을 보면서 바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PC 캐컷을 실행 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만든 영상인데요. 클릭을 유도하는 후킹 포인트 세 가지라는 영상이에요. 그림 파일을 만든 분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을 띄워놓고 제 음성을 여기서 바로 녹화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아직도 모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림 파일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그림 파일 다섯 개를 실제로 제가 그림을 놓고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 있는데 오랫동안 유튜브 운영하는 방법 전체 그림 파일을 불러옵니다.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지금 이 사이즈가 정사각형인데요. 만약에 뭐 비율을 16대 9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쇼츠로 하려면 9대 16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쇼츠를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녹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녹음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3, 2, 1 이렇게 뜨면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의 길이가 5초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글을 다 읽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럴 때는 요 그림을 뒤로 이렇게 늘려야 하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메인 트랙 마그네틱 끄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 그림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길게 늘리면 조금 더긴 시간 동안 그림을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 파일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메인에 있는 녹음 파일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는 존버가 답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끄고 녹음을 끄고 이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좀 길게 늘려놓고 여기도 글씨가 조금 많으니까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녹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제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존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 유튜브 오래오래 운영하는 노하우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요 그림 파일을 음성 파일만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그림 파일에 맞춰서 녹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는 존버가 답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제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요렇게 지금 그림 파일에 맞춰서 잘 녹음, 녹화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성 파일이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 파일이 6개면 6개
음성 파일로 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요 음성 파일을 위쪽으로 살짝 옮겨주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상태에서 중간에 비어 있는 음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요것을 평소에 편집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클릭해서 삭제해주고, 자, 요 부분을 삭제해서 없애줍니다. 그런데 얘는 마그네틱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성을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음성은 그림 파일을 그 잘라진 곳까지 붙여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파일도 붙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비어있는 또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을 누른 상태에서 또 자르고 음성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을 앞쪽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그림 파일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음성이 잘 잘라졌고 붙여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림 파일을 캡컷PC에 바로 띄우고 그 그림 파일을 읽으면서 명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